자, 자연계 학생들 많이 반갑습니다. 자,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현우진입니다. 자, 먼저 제가 이제 내년 커리큘럼이죠. 2017학년도. 자, 이 학년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2017학년도는 여러분이 17학번이 된다는 얘기야.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그럼 이제 내년에 어떻게 제가 수업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수업을 이제 듣고 싶어 하는 학생이 많은 것 같아서. 자, 제가 이제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커리큘럼 소개를 하면서 단순히 이제 강의가 어떻다, 저렇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제가 하는 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뭐가 더 정확할 것 같냐면은 우리가 고3이 되어서 수험생활 하면서 시기별로 어떤 얘기를 하면서 일단 딱 시뮬레이션 어떻게 하는 게 맞을 것인가, 그거 좀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내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자, 첫 번째 봅시다. 자, 먼저 이제 이 갑자기 무슨 소리냐. 자, 먼저 이제 과목이란 좀 소개를 할게요. 자, 이제 개정이 되면서 과목이 줄었어요. 줄어서 일단 이제 이세 개를 통틀어서 이제 가형 이렇게 부르거든요. 가형, 나형일 때 이제 가형이 되는데, 먼저 과목은 딱세 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보시는 것처럼 미적분 2가 있고 기하 벡터가 있고 확률 통계가 있는데, 그냥 조심스러운 예측은 어차피 수능시험 자체가 30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 얘네가 균등하게 출제하는 원칙에 따라서 10문제씩 나올 수 있어. 나올 수 있는데, 이게 되게 부담스러워지거든요. 강의하는 제 입장에 되게 부담스러워지는 게, 미적분 2가 10개가 나오고 기하 벡터 10문제 나오고 이거 10개고 또 이거 10개라고 치면은, 먼저 이런 이슈가 생겨. 아마 이제 개정에 대해서 많이 겁주시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냥 은근히 쿨하게 넘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제 소감은 이렇습니다. 자, 제 소감은 어떠냐면, 먼저 개정이 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과정은 많이 바뀌지만은 학생들한테는 크게 혼란스럽진 않을 거야. 왜? 너는 이걸 이미 배우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혼란스러운 오히려 자연스럽거든요. 근데 이게 왜 혼란스러운 누구냐면은, 오히려 가리킨 사람 입장에 약간 혼란스러운 게, 작년 수능하고 이제 올해 수능이 확 달라지기 때문에 그 입장이 조금 변한다는 얘기. 그 교과서는 이미 예전부터 바뀌어져 있었죠. 저는 옛날부터 보고 있었음. 근데 어쨌거나 이거 이제 어떻게 보는 게 맞냐면은, 이게 10개 10개 됐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고3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 이게 갑자기 난이도가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저는 어차피 학생들 겁주는 캐릭터가 아닙니다. 자, 그럼 생각 어떻게 하는 게 맞냐면, 10개씩 늘어났다는 것은요, 오히려 이런 게 있거든요. 내용은 틀리지가 않아. 내용은 틀리지가 않는데, 오히려 약간 세부 출제가 가능하겠죠. 자, 세부 출제가 가능하다는 게, 또 한국말 못 쓰고 있다. 세부 출제가 가능하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예전에는 단어를 쭉 공부를 하더라도 약간 중요한 것만 딱 집어서 나올 수 있었지만은, 이제는 사실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제가 결정할 거 아니지만은 세부적인 소단원 내용도 몇 개씩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왜 그러냐면은, 뭐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거든요. 공간 도형 단원이 있어. 예전엔 맥시멈 딱두 개가 나와. 공간 도형 한 문제, 그 다음에 공간 좌표 한 문제, 이렇게 한 문제씩 나오는데, 이제 개정이 되면서부터는 이 공간 도형 문제 수가 늘어나거든요. 쉽게 예를 들어 주는 거야. 늘어나다 보면은 걔네도 물론 나오겠지, 그치? 근데 다른 문제 갑자기 또 난이도 높일 수가 없거든요. 그럼 당연히 안 나오는 얘기도 하나씩 슬쩍슬쩍 껴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결과 어떤 얘기냐면, 많이 달라진 게 무엇입니까? 없어요. 그냥 공부를 하던 대로 하는 게 맞아. 그 대신에 약간 기대감이 있지. 아, 내가 공부를 한게더 나오겠구나. 어떤 기대감이 있다는 얘기야. 그 생각하시면서 가시는 게 맞고, 그럼 과목에 대한 느낌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 자, 먼저 미적분 2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아마 이제 고3이 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은 게, 자, 이거 이전에 배우는 게 미적분 1이 있죠. 자, 미적분 1이란 과정을 배우고 나서 미적분 2를 배우는데, 자, 여기서 학생들 분명히 또 이제 야비를 쓸 거야. 어떤 야비를 쓸 거냐? 아, 선생님, 그러면요, 미적분 2만 알아도 시험 볼수 있지 않나요? 안 돼요. 자, 왜안 되냐면, 먼저 미적분 1을 간단하게 소개하면은, 자, 먼저 수열의 극한이 있습니다. 자, 수열의 극한이 있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자, 또 나오는 단원 중에 하나가, 자, 함수의 극한이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가 이제 다함수 범위 내에서, 자, 미분하고, 자, 적분을 배우게 돼. 자,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약간 좀 이제 되게 얕게 생각하는 게 뭐가 있냐면, 공부를 일단 이제 좀 자세하고 깊게 할 필요가 있는 거는 맞아. 있는 게 맞는데, 이 단어를 다 날리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마음의 안정감을 가지려고. 자, 절대로 안 돼. 그건 아니고. 자, 먼저 이 시나리오는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시뮬레이션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수열의 극한이라는 단어는요, 일단은 자연계 시험에서 직접적인 출제 범위는 아니야. 그렇죠. 직접적인 출제 범위는 아닌데, 이게 참 무서운 게 이런 게 있어. 이 극한을 배우다 보면 나중에 급수라는 게 있거든요. 자, 급수를 이해를 정확히 못하면은 적분에서 정적분의 정의를 이해를 못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어차피 여기 겹쳐서 나온 얘기들은요, 일단 미적분 2 교과서를 보면 언급조차 돼 있잖아. 아예 언급이 안돼 있거든요. 그럼 고민이 이렇게 해야 돼. 미적분 2를 내고 미적분 1을 일단 직접적인 출제범위 아니라고 얘기하면은, 이 내용을 다 빼면 저걸 문제를 못 만들거든요.
그럼 이제 정말 무선 시나리오 이런 게 가능하지. 자,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 아마 이제 이 커리큘럼 다른 선생님들이 많이 보실 것 같아. 좀 얘기를 좀 드리면 이런 게 있어. 수열의 극함은 마지막에 이제 도형을 활용한 급수 문제가 있는데, 이제 실제로 이걸 이용해서 미적분 2로 이제 옮겨서 문제를 출제한다고 치면은 미적분 2에 보면 삼각함수 단원 있죠. 자, 그거랑 결합을 해가지고 어떤 급수에 관한 도형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뭐가 나올지 나는 몰라. 그럴 수도 있을 거고, 그 함수 극한 단원을 보면요, 극한을 배우다 마지막에 연속성이 나오죠. 자, 여러분 이제 교과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극한에 대한 언급이 미적분 2에는 크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학생들도 이상하거든. 이 연속성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난해하고 어려운 주제야. 근데 공부를 하면서 이게 안 나오니까 얘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하면은 갑자기 미적분 2에서 연속 언급한 문제를 못 풀게 되거든요. 그럼 마찬가지야. 미분하고 적분도 마찬가지인 게 어떤 교과서를 봐도 미분계수의 정의를 또다시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정상으로 미적분을 어디서 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약속을 하고 미적분 2에서 다시 보자 그냥 이런 얘기지 큰 얘기를 안 한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남겨놔야 되느냐. 사실 이제 수업을 하는 입장, 가리킨 입장 이건 되게 불편해진 사실은 맞아. 왜 그러냐면 예전 같은 경우 이걸 세 개를 다 가리키고 그리고 나서 지금 얘를 또 가리키면 되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분명히 어떤 어려움을 호소를 할 거냐면 이걸 제대로 해놓지도 않고 이거 하려고 하다 보면 당연히 뭐 하다는 얘기야. 힘들다는 얘기야. 아니 너네 1600m 뛰기도 힘든데 올림픽 나와가지고 만약에 마라톤 뛰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치? 그런 똑같은 얘기야. 그럼 이제 자 태도를 바꾸세요. 어떤 얘기냐면은 물론 수험생들 입장이 이해가 가요. 공부할 부담이 줄어들면은 뭔가 살기 편할 것 같지, 그치? 그럼 나중에 정말 편하게 살 수가 있거든. 이해를 하셔야 돼. 근데 어쨌거나 어떤 얘기냐면은 자 미적분 1을 모르시면요 미적분 2를 하기가 힘들다. 그럼 얘를 어떤 범위까지 알아놔야 되냐? 자 제가 일단은 제 강의 이름 잠깐 쓴다고 치면은 시발점 범위까지는 알고 계셔야 돼. 자 시발점은 이제 교과서 베이스란 강의이기 때문에 미적분 자연계 같은 경우는 미적분 1 같은 게 시발점 범위 내에서까지만 아셔도 미적분 2를 수능 범위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는 얘기야. 그럼 제 조심스러운 생각은 좀 이런 건 있어요. 예전에 이제 한번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2005학년도부터 그 다음에 몇 년인지 기억이 안 나요. 9학년도인가 18년인가 그런데 그때까지 하면 자연계 선택 과목 중에 미분과 적분이라고 따로 있는 경우가 있었어. 그때는 어떤 식이냐면 다함수 이제 다른 출제가 되고 자 이제 이 미적분 2 또는 그 미분과 적분에서는 초월함수 관련된 것만 딱 다뤘거든요. 아마 이제 그 느낌 비슷하게 출제하지 않을까. 그때는 아무 문제도 보면은 이거 모르면 이거 절대로 할 수가 없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정도 우리가 수능 막 이제 심한 문제까지 아니더라도 내용 정도 숙지하고 내가 무적이 아니죠. 미적분 2까지 연결을 되는 내용까지는 꼼꼼하게 다 아셔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런 생각 좀 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기하 벡터가 엄청난 이제 변형이 있죠. 거의 트랜스포머야. 이게 어떤 식이냐면은 문제를 보다 보면은 문제도 마찬가지 교과서도 마찬가지야. 약간 굉장히 실용적으로 많이 바뀌어 있거든요. 바뀌어 있으면서 어떤 고민을 좀 많이 시키냐면은 약간 이제 실제로 우리가 수식을 대입을 해서 이 곡선이 어떻게 그려지는가 등등의 고민도 많이 시키고 순수 기하학적인 측면도 굉장히 이제 강화됐고 특히나 벡터가 약간 좀 세분화된 면도 없지 않아 있죠. 자, 근데 겁은 먹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미적분 2를 모르면 어차피 겁도 못 먹고 기하 벡터를 못해. 자 그렇기 때문에 미적분 2를 아셔야지만이 우리 기하 벡터에 있는 평면 곡선을 이해를 잘 하고 갈 수가 있다. 자, 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또 말씀을 드리면은 기하 벡터 자체를 열 문제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일단은 세부 출제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갑자기 난이도가 확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많은 문제가 나올 거다 이런 얘기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확률 통계가 있는데 이 확률 통계 같은 경우는 아예 정서가 다른 단원이죠. 자 저도 수업할 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단원인데 좀 이렇게 좀 얘기해 볼게. 최근 일단 이제 작년 수능까지 있죠. 크게 어렵지 않았어.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10문제나 나온다는 것은요. 지금 이제 단원 자체가 경우일 수도 있어. 순열조합이라고 쓰자. 자, 순열조합이 있고 자,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 바뀌면 새롭게 들어간 단원이 있거든요. 분할 단원이 있어요. 자연수 분할, 집합 분할 해가지고 분할 단원이 있는데 자, 이 분할 단원은 일단 첫 출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나오는데 크게 어렵지 않게 나올 것 같지만 그래도 공부는 해야 되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확률이 있고요. 얘는 통계가 있죠. 자 예전에 이제 딱 요런 느낌이 어떤 식이냐면 얘는 쓱 다 공부를 안 해도 어차피 한 문제씩 밖에 안 나오니까 애들이 뭔가 정확하게 몰라도 문제를 푸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이게 합쳐서 10개야. 그럼 소단원별로 다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어쨌거나 공부 다 하셔야 된다는 얘기. 근데 약간 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러분 자연계 딱 수학을 가리키면서 딱 느낌이 달라지는 게 이 두 개거든요. 미적분 2랑 기하 벡터랑 확률 통계는 애초에 느낌이 살짝 달라.
그럼 어떤 얘기냐면, 얘네들은 내용 베이스가 탄탄하게 공부를 하시면서 문제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은 극복이 될 수가 있는데, 이 확률 통계는 잘 겁주는 거 아니고요. 내용하고 문제가 살짝 따로 노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학생들 개념 공부를 많이 하지, 그치? 근데 개념만 1년 내내 하면 시험 못 보거든요. 그거랑 약간 비슷해. 자, 확률 통계는 실제로 개념도 중요하지만은 얘는 정말 실전이야. 자, 실전 느낌으로 우리가 딱 이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해보면서 문제를 많이 풀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자, 고민 좀 많이 하시고. 자, 이제 과목에 대한 소개는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과목을 먼저 소개를 드린 거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1년 동안 어떤 커리큘럼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이제 시험을 보게 만들 것인가. 자,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1년 대략적인 계획은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하나씩 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시기를 좀 분류를 좀 먼저 하고 갑시다. 자, 먼저 이 시발점 강의가 있어요. 자, 시발점 강의는 정확하게 교과서 베이스야. 자, 그리고 얘는 수능 전이야. 자, 저는 고3 커리큘럼을 급하게 빨리 시작하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지금 시작해봤자 나중에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이전에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 제가 이제 제 유런 수업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고3 개념 수업보다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게 저는 약간 이 생각하거든요. 1, 2학년 때 분명히 놀지 않았을 거란 얘기야. 기본적인 내용 정도는 알고 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 내용 설명 안 해주는 게 아니거든. 근데 약간 학생이 약간 이제 수동적인 게 이런 게 있어. 고3 개념 강의를 처음 시작하면은 이거는 사탐하고 과탐하고 과목이 다른 과목이야. 보통 이제 사과탐 같은 경우는 개념 강의 딱 시작하면은 거의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 얘기를 해주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건 수학이야. 우리 아무래도 살면서 가장 많이 공부하는 과목이 수학이니까. 그럼 나는 기본적으로 또 어떤 생각하냐면 제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고3 들어가기 전에 자, 제 생각에 일단은 고3이라고 치면은 자, 12월 달에 기말고사 끝나고부터가 본격 고3이거든요. 자, 고3 직전까지는 일단 시발점까지는 완료가 되어 있어야 돼. 자, 이게 일단은 고3 1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면은 보통 다른 선생님 첫 번째 강좌는 이거는 난이도가 똑같을 거야. 그리고 자, 이 강좌의 장점은요. 제가 스튜디오를 찍어놨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자세해요. 제가 할 얘기 다 하고 끝났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자, 생각 이렇게 하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고3이 되기 전까지요. 자, 시발점으로 우리가 일단은 내용을 다 적어놓으시고 기본 개념 숙지를 하셔야 돼. 근데 어차피 수학이라는 게 이런 식이야. 양이 적지가 않거든요. 공부를 아무래도 계속 까먹어. 1년 내내 까먹을 거야. 그 고민을 좀 하셔야 되고. 그 제가 이제 추천하는 건 이런 게 있습니다. 일단 자연계 같은 경우는 시발점 해당되는 과목이 일단은 출제된 과목을 제가 다 촬영을 해놨거든요. 자, 미적분 2도 완료가 되어 있고 기하 벡터로 완료가 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률 통계로 완료가 되어 있어. 자, 일단 약간 부담스럽더라도 일단은 걔네 셋을 수강하시면서 고3 되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자, 준비 과정에 보시는 게 맞겠죠. 자, 그래야지만이 유런할 때 우리가 스무스하게 잘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 고3이 되었다. 자, 제가 유런을 개강을 언제 하냐면요. 12월 말이거든요. 자, 12월 말부터 자, 2월 말까지요. 자, 전체를 제가 다 종강을 시켜요. 전공 요번에 종강을 다 시킬 거고. 자, 수분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 일단 2월 말까지 해 가지고 자, 다 끝나 있을 겁니다. 끝나 있을 건데 제 생각은 이제 본격적인 수능 1단계는 여기서부터야. 자, 유런하고 이제 수분감을 여러분들이 겨울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이게 딱 어떤 거냐면 먼저 유런은요. 자, 저는 이제 개념을 쓸 때 실전 개념을 많이 쓰거든요. 자, 그렇다고 야매를 쓰고 그러진 않아. 나는 전공한 사람이야. 전공한 사람이고. 자, 제가 이제 유런 책은 어떻게 이제 집필을 하냐면은 보통 기출문제 나왔던 얘기들 그 얘기를 약간 재구성도 많이 해주고 개념을 약간 다른 각도에서 보게 좀 실전을 좀 많이 쓰거든요. 자, 일단 이제 실전적인 얘기를 한다. 자, 근데 여기서 또 오해하시면 안 돼. 선생님 그러면요 시발점에서 하는 얘기는 유런에서 하는 얘기 다른 거야? 아니야, 다르지 않아. 각도가 조금 다를 뿐이야. 자, 제가 이제 수업하는 지론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저는 절대로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어떤 얘기 안 하냐면 아, 이때 얘기해주고 아, 이건 나중에 심화 가서 하자. 이건 나중에 또 하자. 이런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무조건 얘기를 다 해줘요. 왜 그러냐면 학생들 1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이런 게 있거든요. 12월 달부터 쭉 공부를 해가지고 마지막에 수능 볼 때 11월까지 공부하면서 애들이 계속 레벨업이 계속 돼. 계속 되는데 이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때 안 가르쳐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중에 가르쳐줄 때 그 아이 이해를 못하거든요. 저는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를 하고 가요. 그럼 학생들이 시기별로 받을 때 약간 느낌이 다를 거야. 3월 달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느낌하고 6월 달에 있을 때 느낌하고 다르면서 점점점 이해가 잘 가고 자기 있게 될 거란 얘기야. 자, 저는 절대 아끼지 않습니다. 저는 살면서 아껴본 적이 없어요. 무조건 그냥 하는 게 맞아. 제가 어쨌거나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거고. 제가 그래서 말씀이 실전 개념이라는 것은 그래도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기본서나 교과서 정도 내용을 어느 정도 숙지가 되었다는 전제 하에, 자, 우리가 정말 수학이라는, 수학이 아니죠. 실제로 수능 수학이죠. 수능 수학을 봤을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수 있지 않을까. 자, 이걸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면은 2월 말에서 3월 초까지 요 정도에서 일단은 1단락이 나고 정리가 되어 있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봄이 돼요. 그럼 이제 학교에 가. 그럼 겨울 내내 살이 쪄 있어. 교복을 입는데 교복이 맞지가 않아. 이제 3월 딱딱 들어갔어. 이제 실제 이제 고3이 돼. 고3이 되면은 요번엔 제가 문제풀이를 조금 빨리 시작할 거야. 자, 이제 자연계 같은 경우 드릴 일단은 3월 개강이거든요. 자, 3월 개강인데, 자, 우리 이미 이거 해가지고 정말 많은 얘기를 했을 거야. 자, 이 드릴은 유명한 책입니다. 이건 이제 정말 유명한 책이고, 제가 올해에도 문제를 다시 다 만들 거야. 그리고 제가 거의 골수로 뽑아가면서 문제를 만들고 제작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여드릴 건 뭐가 있냐면, 결국에 이제 문제풀이라는 게 맞습니다. 드린이 문제풀이 강의는 맞아. 자, 문풀은 맞는데, 이 문풀을 할 때도 이제 중요한 게 이런 게 있거든요. 문제만 드립다 풀면 안 돼. 자, 제가 뭘 보여드릴 거냐면, 이 상태에서 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인가? 제가 학생처럼 빙의해서 문제를 풀 거야. 그리고 학생 관점에서 내가 어떻게 문제를 풀면 잘풀 것인가? 항상 이 고민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안 좋은 수업 방식은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이제 수업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많은 걸 알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이렇게 풀면 쉽게 풀리는 건 맞지만은 애들이 못하는 풀이 아예 하질 않습니다. 작년 제가 수업하면서 신기한 풀이 단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학생이 딱 따라할 수 있는, 그리고 딱 납득이 돼서, 아, 이때 헷갈리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딱그 정도까지 말씀드리니까 저 정도만 하면은 수능 시작 잘볼수 있을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개강을 해서요. 자, 이제 드릴 세 권이야. 자, 미적분 2가 먼저 나올 거야. 자, 미적분 2가 먼저 나올 거고. 자, 그리고 나서 확률 통계. 자, 그리고 나서 일단은 마지막에 기하 벡터가 나오겠죠. 자, 이거 우리가 여름까지 해가지고 이제 책이 세 권이니까 이걸 하나씩 클리어해 나가시면 돼. 자, 근데 여기서 마지막에 문제가 생겨요. 내년에 약간 혼란스러운 게 뭐가 있냐면은 사실 저는 많이 혼란스럽지 않은데, 그게 없거든요. 수능이 바뀌면서 예비평가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6월달 시험이 나오기는 해. 그 다음에 9월달 시험이 나오겠지. 자, 실제로 이걸 봐야지 그해 경향이 파악이 되고 트렌드가 파악이 돼. 자,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하면은 다들 이런 얘기 많이 할 거예요. 아직 경향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문제 풀이하고 일단은 데뷔를 합니까? 자,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경향하고 상관이 없어. 무슨 얘기냐면 이미 나올 수 있는 얘기는 공부를 다 해놓고 경향은 나중에 찾는 거야. 그럼 분명히 학생들은 변명이 이렇게 할 거거든. 아, 아직 경향도 안 나는데, 아,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게 아니고, 일단은 경향을 따지기 전에 공부를 해놓으셔야 돼요. 자, 주의할 게 이런 거야. 너네 9월달 가서 공부 하나도 안 해놓고 경향 다니. 이때 가서 경향 찾으면, 아, 경향도 못 찾아. 점수 집도 못 찾거든요. 큰일 나기 때문에. 자, 그 전에 공부를 다 해놓으시고, 제가 6월달, 9월달 시험 보면서 이제 점점점 그해 가닥을 잡아나갈 거니까 저도 긴장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자, 예비평가 없다는 건 굉장히 쓸쓸한 얘기는 맞아.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시험 체제가 바뀌면요 이렇게 낼 거다라고 좀 보여주는 게 있는데 올해는 그게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쩌면 좀 그래도 문제가 될 거고, 그다음에 6월 시험 있죠. 6월 시험은 전범위가 아니라는 장점이 단점이 있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 9월달 시험은 이제 정말 트렌드가 다 나오겠지. 자, 잘 추합해서 제가 일단은 파이널로 들어갈 거고. 자, 작년까지는 제가 2130 플러스라고 적어놨었는데 이것도 이제 강의명 따라 하시는 분들 꽤 많더라고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본인의 독창적인 컨텐츠 사용해 바랍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2130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어. 이게 올해까지 약간 포르테가 21번을 30번에 주어졌었는데 내년부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일단은 잠정적으로 2130으로 정해 두고요. 자, 이제 만약에 시험 경향이 바뀌면 제가 또 다른 이름을 또 이제 또 소개를 드릴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연결되는 강좌가 킬링캠프입니다. 자, 킬링캠프는 실전 모의서지. 제가 골수를 빼가면서 만드는 모의고사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이야. 우리가 드릴을 해나가면서 여름까지 가요. 그 6월달, 9월달 시험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을 정리할 때, 자, 마지막에 파이널 수업을 듣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9월달, 10월달은 실전 모의고사 풀면서 마무리라는 게 맞겠지.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나중 가가지고 뒤늦게 이거 막 시작하면서 이거 어떻게 할까 저거 할까 막 고민하지 마시고, 자, 1년을 보면서 제가 수업 준비를 하거든요. 저는 이제 제가 수업 커리큘럼 짜는 기준 자체가 내가 만약에 공부를 실제로 하면 나는 어떤 방식으로 해나갈 것인가 딱 이걸 기준을 잡고 이제 커리큘럼을 짜. 그럼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딱 최적이거든요. 시기별로 제가 하는 얘기도 달라질 거야. 달라질 거기 때문에 자, 쭉 맞춰서 지금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선택으로 남겨두지만은 그래도 고3 되기 전에 하고 오시는 게 맞고 이렇게 쭉잘 따라오시면은 좋은 결과 보장 드릴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올해 이제 인터넷 강의를 하면서 이런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제 수업 들어주세요 이런 얘기 잘안 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런 홍보를 해본 적도 없고 그냥 이런 얘기를 해. 제가 이제 수업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수업에 대한 확신이야.
그래서 학생들한테 내가 이 컨텐츠를 내놨을 때 또는 이 수업을 내놨을 때 이게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이 고민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자, 제가 올해 1년 검증을 하면서 돌려본 결과 확신이 들어요. 자신감이 아니고 이제 확신이 있는 얘기야. 내가 자신감 들 타입은 아니잖아, 지금은. 그쵸? 그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자신감보다는 이제, 아,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더 학생들한테 확신을 많이 줘야 돼. 이런 마음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 강좌별로 제가 어떤 건지 제가 계략적인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이제 하나씩 좀 봅시다. 자, 먼저 일단은 강좌를 보기 전에 이 얘기 좀 할게. 그럼 제가 이제 학생들 많이 묻는 게 이거거든요. 너무 개념 해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이 생각이 좀 들어. 수학을 잘하려면 이제 개념도 물론 중요한데 그걸 우리가 활용을 할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제가 맞춰 좀 얘기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실전 감각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자, 이제 이거는 제 모토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 어쨌거나 봐야 될건 시험이야. 시험 가면 시험장 문제를 풀어내야 되거든요. 자, 첫 번째 단계, 기본 개념에 대한 학습이 돼야 된다. 자, 이건 제 강좌로 대비를 시킨다고 치면 이게 시발점이야. 자, 근데 학생들이 약간 이런 게 있어. 수학이 약간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자, 보통 이 1번만 하다가 이제 시험장 가거든요. 그래서 결국 다시 하게 되는 이제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지. 그러니까 1년 내내 개념만 하는 거야. 근데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자꾸 내용만 계속 보면은 마치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자꾸 연애를 책으로만 해. 연애를 유선으로만 안 된다는 얘기야. 실전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런 똑같은 얘기야. 자, 그래서 일단은 시발점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과서 베이스로 내용 설명을 엄청나게 자세하게 합니다. 거의 수학 할아버지처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좀잘 기억을 하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딱 고3이 되면서 튀어 올라가는 단계가 일단은 요 단계야. 자, 이제 개념이 능숙한 적용이죠. 자, 이 적용이라는 것은 내가 딱 이걸 봤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고민이거든요. 자, 요게 일단은 저희 과정으로는 자, 유런하고 자, 이제 수분감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 항상 이런 걸 목말라 있어. 작년에 이제 참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이제 저희는 이제 원래 문제를 자체적해서 많이 쓰거든요. 많이 쓰는데 드릴이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보통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유런 드릴 다 괜찮은데 드릴이 거의 폭발적이었거든요. 이제 약간 이런 게 있어. 아, 딱 느낀 게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이 방법이 없어요. 그럼 내가 열심히 하면 돼. 자, 생각 이렇게 할게. 자, 문제 응용력을 향상하는데 더 이상 봤던 문제를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야. 기출 문제는 두고두고 보면 볼수록 뭔가 이제 우려져 나온 게 있지만은 그것만 보다가 또 시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자, 드릴에서 정말 새로운 문제를 봅니다. 자, 새로운 문제를 보면서 아, 내가 이때 이제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구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자, 학생으로 빙의해서 제가 문제를 풀어드릴 거야. 그리고 이제 뭘 알아야 될 것인가? 내 시험을 이렇게 할수 있을 것인가? 거기까지 말씀드릴 거고, 자, 마지막 이제 정리가 되고 이게 우리 파이널 강좌가 되겠죠. 자, 모의고사는 2130 포함입니다. 자, 어쨌거나 생각 이렇게 하세요. 제가 이제 시뮬레이션 많이 돌려본 결과, 그 제가 이제 강의를 적게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아직도 현장에서 강의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이네 단계를 다 거치면 일단은 약간 이런 게 있죠. 수학에는 자신감이 생기고 궁극적으로 성적이 올라요. 자, 오르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야. 자, 어쨌거나 제가 이렇게 커리큘럼 짜는 이유는 이런 게 있어. 나는 실제로 공부를 해본 사람이야. 제가 이제 대학을 어디 나왔는지 아시죠? 거기 가기 위해서 공부를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공부를 해본 사람이야. 해본 사람 입장에서 그 우리 자연계잖아. 자연계를 느끼는 게 있죠. 자연계 때 입장에서 공부를 어떻게 하고서 수학을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 그런 입장을 좀 생각하면 제가 가르치기 때문에 저랑 이제 수학을 열심히 해보시면 될것 같아.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상 커리큘럼 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시발점이 있습니다. 이거 욕하는 게 아니고 생각 이렇게 해봐. 시발점은 자, 수능 이전입니다. 자, 수능 이전이 되고 약간 수학이 부족한 학생들은요, 유런으로 바로 들어오지 마시고 시발점을 하시는 것도 괜찮아. 지금 베이스가 교과서야. 자, 교과서고 자, 내용을 엄청나게 자세하게 써놨거든요. 자, 이 책만 보셔도 일단은 도움이 엄청 많이 될 거니까 자, 많이 일단은 공부를 하시면서 좀 꼼꼼히 다져가세요. 제가 정말 세세한 설명을 다 해버리거든요.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고3이 되었어. 자, 제가 생각하는 고3이 되었다는 것은 12월 말부터야. 알겠죠? 그때 딱 기말고사 끝나고 이제 와 고3이다 이거야. 자, 근데 겨울방학 동안에 뭘 하는 게 맞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유런인데 자, 이 유런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자, 유런이다. 새로운 시작이다. 자, 이것도 있고 자, 그다음 이제 신경체계라는 자, 이제 유런도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제가 수능에 맞게 일단은 여러분 신경체계를 바꿔드릴 거야. 자, 수능적으로 사고한다는 게 무엇인가? 다들 말만 하고 뭔지는 모르죠. 제가 이제 실제로 어떻게 수능적으로 사고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수능이 약간 이런 게 있어. 우리 수학이 있고, 자, 실제로 이제 수능이 있죠. 자, 지금 수학하고 수능에 딱 경계 걸려있는 게 수능 수학이거든요. 수능 수학인데, 이게 참 되게 새로운 컨셉이야. 어떤 식이냐면, 제가 대학교 때 전공하고 제가 어릴 때 배웠던 수학하고요. 실제로 수능은 좀 다른 건데,
약간 특화된 입장에서 딱 수능에 맞춰서 딱 출제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내용상으로도 굉장히 멋있게 써요. 멋있게 쓰기 때문에 그걸 맞춰 제가 평가원들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 그걸 제 나름 해석을 잘 해서 여러분들한테 주입을 시킬 거야. 인스를 시킬 거니까 좀잘 보시라는 얘기고.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요거를 하고 나면 일단 엄청난 이제 좀 변혁이 있을 겁니다. 아, 이게 수학 이렇게 하는 게 맞구나. 자, 개념 설명도 교과서처럼 하는 게 아니고 딱 실전에 맞춰서 이때는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고 할 거거든요. 좀 기대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수분감 있죠. 자, 이 수분감도요, 작년에 이제 반응이 많았어요. 엄청 괜찮았는데, 이런 게 있어. 기출문제를 저처럼 연도별로 처음부터 쭉다 배열을 해서, 단어별로 배열해서 강의를 한 사람이 없었어요. 다른 선생님 많이 따라 하시면 힘들어 하셨을 거야. 엄청 힘드셨을 거야. 내가 누군지 다 알고 있거든. 자, 근데 이렇게 볼게.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올해는 책이 바뀝니다. 자, 제가 이 수분감 책 엄청 공을 많이 들였거든요. 자, 왜 그 이슈가 개정이야. 자, 개정이 되는데 이런 게 있어. 단순히 기출문제를 푼다 에 거치지 않아. 자, 이 수분감은요, 제가 여러분 1년을 두고 이제 생각하는 그냥 수능 강의야. 자, 이건 현장에서 진행하지 않고 제가 딱 스튜디오를 찍는 강의인데, 생각 이렇게 하셔야 돼. 개정을 하다 보면요, 지금 일단 단원도 섞여 있고요. 자, 그리고 내용도 섞여 있어. 자, 그리고 이제 용어도 많이 바뀌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에서 하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분명히 또 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저는 하지 않을 거야. 그럼 제가 어떻게 설명드릴 거냐면, 여기까지가 딱 경계가 되고 선은 제가 확실하게 그어드릴게요. 자, 저는 이제 개정 교과서 거의 맹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딱 범위에 맞춰서 제가 기출문제를 재배치를 했습니다. 자, 그럼 수분감 교재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두면서 계속 단원별로 보시는 것도 좋아. 그리고 거기 안에다가 단권화를 하세요. 단권화라는 것은 거기 안에서, 아, 내가 이때는 이걸 보고 저때는 저걸 보면 되니까 저거 맞춰서 공부하자, 이 얘기가 되겠지. 자, 그리고 이제 문제 푸는 걸 그치지 마시고요. 제가 수업할 때 무슨 얘기를 좀잘 들어보세요. 이게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될 거야.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까지 끝나면 이제 거의 3월일 거야. 그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드릴 있죠. 자, 저희 드릴 책의 퀄리티는요, 따라오기가 힘듭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린 이유는, 저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올해는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드릴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풀이가 맞습니다. 문제풀이가 맞는데, 이 생각하세요. 단순히 문제가 어렵다고 좋은 문제가 아니야. 또 너무 새로 좋지 않거든요. 딱 경향상으로 봤을 때 학생이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딱 맞을 것인가, 딱그 느낌에 맞춰 출제를 할 거고, 자, 좋은 문제를 많이 넣을 겁니다. 자, 이것도 활용을 좀 잘 하셔서, 자, 봄부터 여름까지 활용을 정말 잘 하셔서 계속 복습하시는 게 맞다는 얘기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6월달, 9월달 시험 보고 나서 마지막 파이널이죠. 자, 지금은 제가 2, 3고를 넣어놨지만은, 자, 내년엔 제목이 바뀔 수도 있다는 점. 하지만 일단은 수업의 퀄리티는 비슷할 거라는 점. 더 나아지겠죠. 저더 나아질 거고. 그래서 일단 이제 이렇게 1년을 끄고 가시면 마지막쯤에 제가 모의사를 출간합니다. 자, 이 모의사 까지고 이제, 아, 이제 실전에서 내가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자. 자, 이거 강의까지 제공이 되니까 열심히 하셔서 이제 공부를 하시는 게 맞아. 자, 보통 1년 생각이 나십니까? 근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1년을 겪지 않으면 사실은 그게 힘들어. 시기별로 굉장히 힘들 거거든. 그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강의 시기별로 그냥 쭉 저랑 같이 쭉 따라오세요. 따라오시면서 이제 마치 현장에 와서 공부하는 것처럼 저랑 이제 일주일에 몇 번씩 보도록 하자. 그게 맞을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커리큘럼에 대한 설명 이 정도 끝낼 건데, 네. 자, 대략 어떻게 할지 가닥이 잡히시죠? 잡히시는데, 자, 이러지 마세요. 이거 찔끔 듣다가 이거 찔끔 듣다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딱 하나 잡았으면 끝을 봐야 돼. 자, 그리고 자연계 시험은요,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 저는 겁은 주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비는 다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일단은 지금 오리엔테이션 및 뭐 커리큘럼을 만났지만은 실제 강의에서 만나길 바라고, 자, 수학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자, 우리 실제 수업에서 보도록 합시다.